안녕하세요. 산을 이야기하는 주타산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계에 법주사와 문장대로 유명한 속리산에 갑니다. 첫 방문 때는 화보코스로 올라 문장대에서 천왕봉 정상을 만났죠. 작년에는 물 가득 머금은 아름다운 법주사 저수지 대크길을 걸으며 문장대에 올라 멋진 뷰를 자랑하는 경업대 방향으로 코스를 잡아 속리산의 가을을 만났었는데요. 문장대에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간다는 이야기에 오늘은 그 한 번 마지막 세 번째 문장대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그럼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코스입니다. 화부고송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슐바위, 문장대에서 다시 화부고송 탐방지원센터로 돌아오는 원점 애기 코스입니다. 산행거리는 6.6km, 산행시간은 촬영시간 포함 4시간입니다. 네, 속리산은 1970년 여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속세를 떠난 산이란 뜻 그대로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요. 조선 팔경의 명승지로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리우는 명산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타산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아, 너무 좋다. 네, 아까 주차장에서도 봤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속리산이구나 싶더라고요. 오르는 길은 국립공원답게 잘 정비가 되어서 편안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길 따라 쭉 오르다 보니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앞으로 문장대까지는 1.2km 이동하면 되네요.
네, 지금부터 문정대까지는 데크 계단과 자연적인 돌 계단이 번갈아 나오는 또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은 코스인데요. 하지만 등산로 주변은 특성상 낙석에 주의하면서 탐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 산행 하겠습니다. 네, 속리산의 최고봉은 천왕봉인데요. 이보다 더 이름이 알려진 봉우리는 지금 오르고 있는 그보다 4m 정도 낮은 경치의 왕 문장대입니다.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간다는 문장대. 그럼 전 이제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문장대는 원래 구름 속에 묻혀있다라고 해서 운장대라 했는데 조선시대 세조가 시종과 더불어 날마다 여기서 시를 읊었다라고 하여 문장대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었던 문장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좀 더 힘내서 올라볼게요. 네, 이제 0.2km만 이동하면 문장대를 만나게 됩니다. 와, 이곳 쉼터에는 벌써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며 쉼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문장대에 올라 멋진 풍경을 보고 식사하고 가려고요. 그럼 문장대로 이동해 볼게요.
뒤로 쪼. 네, 문장대 비석을 지나면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아까 나오잖아요. 철계단의 경사도가 약 80도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야겠더라고요.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시 화복 주차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네,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속리산 산행을 하며 저의 행복지수가 한껏 올라간 듯 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쉴 곳을 찾아 위로를 받고 자연 속을 여유롭게 걸으며 온전한 내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의 진실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행복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서 모든 분들이 힐링하는 그날까지 주타산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주타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그럼 여러분 안녕.